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저에게 상담을 한 분입니다. 대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과가 싫다, 다니는 과가 싫다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2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도 이것도 못 해먹겠다. 자기는 장사,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서 학교도 관두고 장사,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한 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담하고 얼마 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좀 이 사주를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들을 직접 보게 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사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25세입니다. 25세. 남자입니다. 남자. 참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진로 문제, 참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일주가 갑오일주입니다. 일주가 갑오일주인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토가 병기정이라고 해서 병기정 이 기토가 이 안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 자리에 이 기토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공동명의를 잡으면 참 좋습니다. 공동명의 누구와? 남자인 경우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집명의를 함께 잡으면 정말 재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오일주입니다. 갑오일주. 태어난 달은 갑인달입니다. 갑인달. 태어난 달은 갑인달. 일간 갑목이 태어난 달에 인, 비견을 깔고 있죠. 걸룩격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모 자리에, 부모 자리와 맞짱을 뜬다면 이게 부모 자리인데 자기가 일간과 같다 그 말은 이렇게 걸룩격을 갖고 있는 게 갑인, 병오, 그 다음에 경신 이렇게 있는 경우요. 걸룩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면 일간이 경이다. 근데 신월에 태어났다. 이것도 걸룩격입니다. 일간이 부모 자리에 있는 오행과 지가 똑같다 이 말이 그러면은 자기가 부모 대신에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은 자립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립심. 독립심이 강하다 이 말이겠죠. 자립심, 독립심이 강하면 당연히 집안에서는 기둥 역할을 하겠죠. 장남 역할을 하겠죠. 맞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겠죠. 맏아들. 그런데 아버지와 동격이고 부모와 동격이라면 단점으로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까 잘못하면 아버지 대신에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까 때로는 산전과 공중전을 겪는다. 그 글자를 공중전을 겪게 하느냐 산전술을 겪게 하는 것은 태어난 시와 태어난 연 가장 중요한 대운의 흐름이겠죠. 대운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맨 땅에 헤딩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갑인입니다. 그래서 걸룩격을 갖고 있다면 걸룩격은 의지가 강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98년생입니다. 무인입니다. 무인.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무인, 갑인, 갑오 이렇게 있으면 사주에서는 갑목 일간이 굉장히 심각해지죠. 여기에도 뿌리고 여기에 뿌리고 오행상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시는 을축시입니다. 을축시. 자,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대학을 일단 여기가 과가 신소재공학과라고 그러는데 신소재공학과 이걸 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도 지금 현재는 흥미를 잃은 것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를 잘못 갔겠지요. 처음부터 대학을 붙고 보자 해서 학교를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서 일단 이 학교는 망가졌다 망쳤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이런 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들어가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과겠죠. 자,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 감목이 자기가 주변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오행상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오행상 목이.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같은 글자가 지 옆에 비견과 비겁이 있으면 나란히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견, 나라를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경쟁자죠. 취업해도 내가 주변에 많은 경쟁자들 있는 곳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쓰면은 장사를 해도 똑같이 경쟁자가 많겠죠. 경쟁자. 앞뒤로 경쟁자가 있다. 내가 음식점 차리면 앞에 음식점, 아니 뒤에 음식점, 또 앞에도 나와 동종 업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약하다. 그 대신에 어떤 부분을 주었냐. 네가 인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간목이 인원의 뿌리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월의 목은 병화와 화기와 화와 수만 잘 공급이 되면 쭉쭉쭉쭉 자라겠죠. 쭉쭉 자라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병화, 인 속에 있는 병화, 이 화기 자체가 있고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화기는 많이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성장하는 좋은 기운은 가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지지에서 암장에서. 근데 여기에 축 속에 개가 있다는 거죠. 개. 이 여기에 있는 개 자체가 유일하게 여기에서 인성이라 그러는데 갑목이기서 인성인데 인성은 학업을 이야기해 주겠죠. 학업, 승진, 합격, 귀인. 여기서 귀인이 나오죠. 귀인이 있냐 없냐. 저희가 언제 귀인이 누구냐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창업. 창업. 인성은 창업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기서 축 속에 이 개수가 갖고 있는데 얘가 이 옆에 드라고 보면 너무나 여기에서 얘네들과의 기운에서 힘이 빨리고 딱 꺼져 있다.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문제 이런 부분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 할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주가 장사로 나가고자 하는 이제 공무원으로 나가고자 하는다. 공무원이 괜찮냐? 아니면 차라리 사업 장사로 나가는 게 좋냐? 저는 이 사주에서 이걸 놓고 본다면 이것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주 어차피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쪽으로 나가는 오행상 금 자체가 공무원의 기운 자체를 갈 수 있는 기운 자체는 공무원은 오행상 금 관성인데 인성은 약해져 있고 인성의 기운이 약하고 관 기운 자체가 오행상 금인데 축 속에 금행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기운도 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약하다. 그러면 장사에 대한 기운 자체는 어떠냐? 장사는 이 사주에서는 재성,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괜찮은 냄새가 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대운의 흐름을 보자. 갑, 을이죠.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나갔죠. 무호, 김이 이렇게 나갑니다. 김이. 자, 이렇게 대운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사주가 지금 병진 25세입니다. 병진 대운에 있었어요. 근데 정사 대운으로 가고 있죠. 정사 대운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진 속에 병진 속에서 수의 고를 갖고 있는데 수구자를 물의 창고를 갖고 있어. 얘가 수의 인성이니까 그래도 이 기운 자체를 갖고 공부를 버티고 왔는데 정사대운이 들어오니까 정말 여기서는 일정의 수기운 자체가 있는 것마저도 여기서 빨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원 시험 준비든 학교 다니는 시험에 대한 공부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이 시기는 더욱더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빨리 오히려 장사 사업 쪽으로 어떤 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업종을 잘 선택해서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구나가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을 해야 되고 누구나가 판검사가 되면 하겠지만은 판검사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음식점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항공적으로 나갈 사람 각자 분야가 다 있는데 이 사주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 사주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운 자체가 훨씬 더 강하다. 설령 공무원으로 간다 해도 사축합을 해서 금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간다 해도 36세에서 56세 20년간은 공무원에서 승진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 결국은 무오기미에서 얘는 편제, 정편제를 취하니까 재물을 취하려고 하니까 공직생활을 해도 오로지 돈에 빨려있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승진은 당연히 안 되겠죠. 차라리 오히려 가는 것이 사업 장사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부에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줘라. 아들이 차라리 지금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좋다. 25 나이지만 참으로 짓돌에 비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한 거니까 밀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25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차라리 자기가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도전해보고 했는데 자기가 결국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차라리 밀어줘라.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자기도 부모에게 이런 말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잘 선택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단 하나, 사가 들어와서 사 속에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이면 당연히 편관이죠. 사가 들어서 사이축합을 해갖고 이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축이란 글자가 이 안에서 금의 기운 자체가 들어와서 얘가 잡지만은 이 갑목 자체에 천간에 있는 갑과 을의 옆에 있는 글자들이 경금과 신금을 결코 허용치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코 허용치 않기 때문에 이 갑목은 결코 공무원으로서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설령 도전은 하겠죠. 도전을 하나 합격의 기운은 어렵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와 얘가 옆에서 먼저 선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는 오히려 갑목이 여기에 있으면 인월이면 일단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 들어오면 여기 식상이 들어오죠. 상관 자체가 들어오고 식신이 들어오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얘가 갑목에게 있어서 당연히 비견배겁이 들면서 식상으로 가면서 재성을 이 안에 있는 재성 재물 자체를 취하게 해준다. 이건 백발백중 여기는 장사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그냥 이 글자가 제가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건 그냥 딱 이 글자는 돈을 번다. 장사하면 이 아들 돈 번다. 표시해주는 글자입니다. 이 안에는 극 선명하게 돈을 번다는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걸 이야기죠. 장사하면 얘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제가 장사하라고는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때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도 있어도 제가 장사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시 축시에 있는 것은 칼이 축이 이것은 장사의 기운 자체는 대운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화생토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장사 기질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좋다. 어차피 심각하고 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을목 자체는 동업할 때 나에게서 비겁이죠. 동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동업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라. 업종을 선택해서 오히려 준비를 하고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영업을 한번 장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업종이냐는 이 안 속에, 이 안에 있소이다 그랬죠. 업종 아이템은 이 안에 있소이다. 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소이다 해서 이 축 속에서 찾으면은 아이템은 바로 나옵니다. 자, 이 태생은 25살입니다. 남자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그러다가 자기 과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를 2년을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자기는 어차피 안 맞다. 공무원 도저히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때려치우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장사를 하겠다가 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좋다. 학교는 좀 졸업하자.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졸업 안 하고 나는 끝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겠다. 그것도 네 의견이다. 그러나 졸업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졸업하고자 않고 사업적으로 장사 속으로 나간다 해도 이 사주는 돈과 연애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돈과 돈을 취하고자 하는 힘이 막강한 놈이기 때문에 이 갑목 자체가 이렇게 인원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뭘 찾아다니면 기토 찾아다니죠. 기토 흙 찾아다니죠. 흙을요. 신강해지니까 이 갑목은 흙을 내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흙에 뿌리를 내는 목이 흙 속에 뿌리를 내려고 하지. 이 기토는 뭐냐면 얘한테는 돈이죠. 돈. 이 속에도 돈이 있고 이 속에도 기토가 우글우글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목적은 오롯이 돈이다. 돈의 기운이 강한 사주다. 그래서 장사 괜찮다. 만약에 이런 친구가 다 때려치고 저 이름 없는 학교라도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건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경영학과를 가는 것이 3류되든 4류되든 아니면 이름 없는 어떤 시골 대학교라도 경영학과를 갔으면 오히려 더 좀 나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헤맴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할 때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쨌든 재물에 관계된 부분에서 다루는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금 노력해서 금융권에 들어가도 제2금융권 이런 데를 들어가도 괜찮다. 설명할 수 있고 그러나 워낙 사주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 밑에 있지 않고 나는 장사, 자영업을 하겠소 하는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볼 이 당사자, 이 아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장사 한번 해봐라. 괜찮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